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마감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만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5% 상승한 2만 6,115.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94% 높은 2,802.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3% 올라 7,298.2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제조업황 둔화에도 한파에 따른 유틸리티 증가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준은 12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5% 증가였습니다. 1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로는 3.6%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시장 체감도를 나타내는 주택 시장 지수가 올해 1월에도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수준에서는 후퇴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는 미국의 1월 주택 시장 지수가 전달 74에서 7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시장 전망치도 72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0.4% 상승한 63달러 9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8일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만 6천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기술 업종이 1.5%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필수 소비재,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 업종도 1% 가까운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1.6%나 내리면서 하루 만에 900선을 내주고 88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지수 상승을 주도해왔었던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10% 넘게 일제히 급락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에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도 어제 좀 약세를 나타냈었죠. 기관 매도에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2,515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1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 처음으로 2만 6천 선 돌파를 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또 간밤 미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향후 미국 경제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2만 6천 선 넘어섰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에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됐기 때문에 발표함과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다우지수가 얼마나 오늘 새벽에 올랐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은 그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지수가 밀리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장중에는 약 플러스 0.28%로 소폭이나마 약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다시 한번 2만 6천 선을 돌파하고 있어서 오늘 새벽 외국계 증권사는 이제 미국 증시가 3만 선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 다우지수 가운데서 2만 6천 선을 돌파했다 이런 부분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중에서 골드만삭스 그룹 인데요. 자, 다우지수는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보다 골드만삭스는 실적 부진 소식이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7년 1년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즉 금융주의 주가가 실적 열리고 보니 예상보다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것은 결국 미국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의 각 기업들이 웬만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눈높이가 그만큼 못 맞춰서 좀 골드만삭스가 좀 주가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한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BA 즉 보잉입니다. 자, 보잉도 오늘도 정말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이 시작 현재 351달러 모습 보이겠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잉이 주가가 상당히 랠리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항공기라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투기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동안 북한과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외 소위 순방을 하면서 무기 수입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보잉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려고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노력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결국 급등했다는 걸 보면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법인세 인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수를 올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좀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이어서 뭐 베이지북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베이지북입니다. 화면에 저게 베이지 색깔로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베이지 색깔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제 동향 종합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1년에 8번 나오는데요. 1년에 왜 8번 나오냐면 FMC가 1년에 8번 열리죠. 따라서 FMC가 이거 베이지북을 보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동결할까 그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오늘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내용은 볼 것도 없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베이지북은 통상 구성의 어떤 지역 연준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숫자를 세워보면 12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12개 지방 연방은행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베이지북을 만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베이지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 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뭐 12개 지역 연방은행의 어떤 데이터를 다 알 수 없겠지만 이번에 그 연방 어떻게 보면 미국 FOMC에서 이번에 베이지북의 기본적 결과는 이 지금 페이지 한 장짜리로 다 연결된다 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의 지난 11월 달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고용이란 부분, 임금이란 부분, 마지막으로 물가. 이 부분을 과연 연준이 상당히 신경 쓰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과 임금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미국은 언제든지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팩터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가지 좀 키워드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의 어떤 지역 연방은행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것들이 modest and moderat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보면요. 완만하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연방은행에서 바라볼 때는 2017년도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이 고용과 임금입니다. 아무리 결국
미국의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또한 대부분의 그 여기 통상 most라는 단어 그리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달섬, 디스턴스라는 단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즉 엘리베이터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임금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인데요. 통상 물가가 영어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물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연준이 바라볼 때는 지금 보셨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상 미국이 수많은 인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4%, 이것은 상당히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사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고용은 한국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완전 고용 상태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완전 고용의 질을 보면 이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외견 상황을 보면 좋아지고 있겠지만 물가를 보면 통상 임금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용의 어떤 그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물가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적어졌다는 걸 보면 결국 고용이 지난 IMF 이후에 소위 비정규직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물가가 2%가 되면 뭐 작년에 미국이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했었죠. 올해도 금리를 두 번 때로 세 번 열려야 되는데 예상보다 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인 앨런 의장입니다. 아신 것처럼 월가에서 바라볼 때 제인 앨런 의장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이라면 올해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으로 재임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제인 앨런 의장이 민주당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이제는 뭐 2월달 어떻게 보면 다음 달부터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이제 제롬 파월이 임무를 대고 있는데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어쨌든 제롬 파월이 올 2월에 이제 또다시 연준 의장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지만 기존 제인 앨런 의장과 했던 정책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제인 앨런 의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새로운 후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이제 신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세 번 정도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코멘트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서 받아진다면 올해도 두 번 때로는 세 번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베이지북에 있어서 큰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오늘 미국 증시 상승에 또 힘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증시는 좀 계속 올라갈까요? 일단 뭐 경제가 그 증시가 올라간다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미국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미국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 그만큼 달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최근 들어서 원달러가 강세화된 이유가 한국 경제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북한과 그리고 한국 간의 소위 이런 어떤 화해 모드 속에 올라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경기가 어쩌면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예상보다 세이프가드 관세 이런 부분들 강하게 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와 각 A라는 기업이 똑같은 매출이라 그러면 법인세 그만큼 덜 내죠. 그렇다면 결국 순이익이 2017년도보다 2018년 즉 올해가 좋아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억지로 경제를 올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경제가 좋아지는 상태 속에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시그널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다우지수가 여전히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0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를 막기에는 이제는 핑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방침 이후로 개인 간 거래도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때문인지 가상화폐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관련 주가의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제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원인 또 배경 어디에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저께 9시 뉴스 요즘 뭐 뉴스가 하도 나오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소위 TV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어떤 어느 분이 그분의 아들한테 군대 가기 전에 용돈으로 돈을 얼마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쓰지 않고 가상화폐 소위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시장의 모든 것들이 정말 비트코인의 소위 가상화폐에 올인되어 있다 보겠고요. 네. 자, 이틀 전에 어떤 가십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는 지금 그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고 아빠는 코스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은 비트코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생뚱맞지 않고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보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증시를 넘어서 상당히 우리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좀 혼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어저께 오전 7시 반 정도 됩니다. 제가 원래 가끔씩 좀 잘 안 보는데 보니까 7시 반 정도에 뭐 소위 가상화폐 거래소 몇 개 있지만 어떤 데는 비트코인이 그 당시 어저께 오전 7시 반에 1,100만 원대를 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참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 이 시각 현재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물론 이 시세가 물론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잠깐 랜덤으로 보니까요. 아, 비썸 사이트를 보면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당 가격이 1,400만 원대. 그러니까 어저께 오전 7시 반에 1,100만 원대부터 뭐 단기간에 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보면 야,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아, 다만 어저께는 주가가 상당히 밀렸었었죠. 밀렸던 것들이 뭐 한국발 악재. 한국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정부 당국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 중국에서 이제는 뭐 소위 증시를 보면 IPO인데 그 코인이니까 ICO겠죠. ICO 금지 그리고 뭐 가상 거래소 금지 이후에 이제는 개인과 소위 P2P라는 것도 즉 쉽게 말씀드리면 모바일로 보는 것도 이제 금지한다 이런 소식에 어저께 좀 잠깐 밀렸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자, 기본적으로 지난 11일 그러니까 11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 목요일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가상화폐 소를 이제는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아, 오후 6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처간이 협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청와대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법무부에서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결국 각 부처 간의 기관 간의 서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서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 그만큼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리가 색깔 좀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당 1,400만 원대를 지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현재 조심스럽게 있다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몇몇 의견 가운데서 결국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단어를 좀 이게 신조어가 나왔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카고 보드오브 익스체인지 즉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소위 가상화폐 관련돼서 인덱스가 CME 그리고 CBOE 두 개 열렸죠. 저는 CBOE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어저께 어떤 비트코인의 주가 급락했던 것이 여기는 지금 2월 14일 2월물이죠. 1월물이 어저께 청산됐습니다. 청산되다 보니 결국 이것 관련돼 가지고 좀 약간 충격이 있다고 보겠고요. 아, 중요한 것은 2월 14일 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달 정도 남지 않았는데 2월 14일 날 비트코인이 11,470달러 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2월 선물가인데요. 자, 11,470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200만 원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그 비썸의 시세가 1,400만 원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자, 선물 가격이 그 원달러 베이스로 1,200만 원인데 현재 가격이 1,400만 원이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어떤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바라본 시각은 이것이 2,5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세가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이면 국내도 1,200만 원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예상보다 강하게 좀 밀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 다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정부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이렇게 좀 부각시킬까요? 아신 것처럼 이번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20대, 30대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이트를 보여드리기 뭐하지만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를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올라오는 것이 뭐 청원해가지고 비트코인 우리한테 뭐 좋은 꿈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청원 사이트 클릭 수가
21만이 넘습니다. 이틀 전에 21만 넘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약 1만 명 정도가 그 청원에 대한 답을 좀 올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게 결국 1월 27일 정도에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달까지는 정부가 어떻게든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가 이제는 비트코인의 시세보다도 이것이 정치 이슈화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법무부나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볼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그 법무부 장관의 얘기 이후에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수업 폐지가 옵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이런 시세보다도 정부가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예. 비트코인 시세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텀을 가지고, 그리고 매수 매도제 관련돼서 서로 간의 가격들이 좀 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좋은데, 뭐 지난 1월 달에는 그 한국의 비트코인이 2,500만 원대, 그리고 이샷 현재는 1,400만 원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보면, 일단 정부 당국자가 이번에 국민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답을 하더라도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부 당국자 입장을 못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의 시세는 정말 누구라도 답을 줄 수 없는, 예상보다 블랙 시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정부에 반하는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조언도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좀 여쭤볼게요. 자 어저께 상당히 그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예.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이 코스닥 시장 상승 이후에 어저께 급락 어떻게 볼지 고민 좀 크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노무라 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충격을 좀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이샷 현재 31만 3,500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기금이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어제 보면 장중에는 10%대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이샷 현재 아직까지 동저가 구간에 들어섰지만 31만 3,000원대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노무라 증권 어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샷 현재 31만 원대지만 노무라 증권은 23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면은 물론 외국계 증권사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노무라 증권이 목표가를 23만 원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관련돼 드릴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가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31만 원대까지 갈 동안 소위 그 바이오 이 담당 애널리스트가 전혀 코멘트를 못 내놓고 있고요. 자 지난 시기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5일날 현대차 투자증권이 목표가 28만 원대, 시작 현재는 31만 원대인데 목표가를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상당히 좀 욕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단 노무라 증권의 얘기가 우리가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예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작년에도 좀 히트를 좀 터뜨렸던 모습이 있는데요. 자 2017년도 좀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4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때 노무라 증권 어떤 얘기했냐면요. 노무라 증권이 목표가를 250만 원에서 320만 원대로 이 당시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가 볼 때 삼성증권이 2017년 4월 이후에 300만 원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무라 증권의 판단이 맞나 틀린지 몰라도 노무라 증권이 삼성증권 상승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목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노무라 증권 관련돼 가지고 셀트리온 즉 23만 원을 제시했다. 그것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금통위가 일단 금리 관련돼서 코멘트를 할 것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올릴지보다도 예상보다 오늘은 동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통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상 예상보다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기준금리 오늘은 동결 쪽의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입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던 만큼 동결에 무게감이 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상승 열기가
2018년도 황금 개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연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날씨도 아주 지난주까지 굉장히 추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2018년도 새해 들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난해 12월 달에 6년 5개월 만에, 6년 반 만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한 이후 과연 올해도 추가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여부 관건입니다. 물론 미국은 올해 한 3차례 정도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발맞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금융통화위원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발표를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하겠다 하는 의견 접근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쉽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미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동결하는데 각 의원분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가결됐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죠. 이희령 의원이 금리 인상에 소수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희령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견들도 과연 이번 금리 동결에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될 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가 나옵니다. 수정치가 나오죠. 지난해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 2.9%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한 1.8% 올해 성장 예상된다 하는 전망치를 이미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전망치의 수정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미 지난해 한국은행은 2.9% 경제성장률로 2018년에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과연 3% 이상으로 제시할지 이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세계 경기가 후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가 2만 6천 포인트, 3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데 그 가장 큰 원동력이 경기 회복, 기업의 실적 호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될 수 있겠다, 상향 조정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제 해빙 완화 무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연초에 가장 큰 이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인 리스크, 즉 컨트리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상향될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지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현 정부하고 IMF죠,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 코가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여전히 2008년대에 3% 이하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목표치를, 수정치를 제시할지 요구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금통위 결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 금통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금리 동결 여부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될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 수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혁신 모험펀드를 10조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혁신 모험펀드 1차분으로 2조 6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운용사 자리를 놓고 증권사들의 경쟁 역시 뜨겁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아, 새 정부 이제 2년 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정부 들어서 2년 차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역대 정부에서 많았죠. 이번에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 2018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핵심에 중소형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소형주는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 일환으로서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올 1, 4분기 중에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한국 벤처 투자라든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이 세 개의 주체가 연 한 9천 원 정도의 초기 자금을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운영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GP가 약 한 연 2조 5천억 정도 민간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 3조 4천억 원 정도 올해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거 1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약 한 10조 원대의 자금이 혁신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자세한 운영 내역을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요. 출자 재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사는, 성장금융 출자 그리고 민간자금 유치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혁신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M&A 자금 그리고 새 사업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 운영위원회와 운영사 선정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운영 방안은 펀드 규모, 투자 전략 등 기존 운영사를 선정을 해서 초과 수익이라든지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뚜렷한 이제 신규 먹거리 창출 노리고 있는 IB 투자 금융기관들, 밖에 증권사를 포함한 운영사들이 이 펀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보이고 있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증권사나 운영사가 어떤 수익을 보이냐 그거보다는 과연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가 관심거리로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장기 소외주들이라든지 중소형주에는 엄청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그 코스닥 소외기업에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스케일업 펀드는 중소형주와 소외주에 특화된 펀드거든요. 한국거래소도 이제 한국예탁 결제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이 증권유관기관과 그리고 민간에서 1,500억 원씩을 출제해서 3,000억 규모로 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스케일업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혁신 모험 펀드가 같이 조성된다면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소외주라든지 중소형 벤처 기업에는 본격적인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투자 심리 호전에 적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자, 올 한 해 지난해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상승 탄력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먼저 도와주셨고요. 이제 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예. 진짜 고통스럽고.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도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언제 팔아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앞에 제 방송하기 전에 앞에 전문가들도 이 뭐 제약주에 대한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대명사인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뭐 농구라 증권의 그 리포트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방송을 해주셨는데 진단을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면 과연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하락할 때보다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니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치상으로만 수익이 나 있는 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매도하는 것이 진짜 내 주머니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최고점을 맞추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이탈하면 그대 매도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고점이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고점을 확인하고 내일 판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그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아, 참 저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자, 미 의회가 1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18일이에요. 내일이 19일.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은 20일 날 발표가 돼요. 20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미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미 정부 셧다운이 됩니다. 정부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이 정부 셧다운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불안했었는데 그 우려감을 불식시키면서 1%대 이상의 3대 시장, 미국의 3대 시장이 모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우저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로 종가상으로 2만 6천 포인트를 거뜬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업을 통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경기호전이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발표된 산업생산도 0.9% 전월 대비 상승하는 견고한 경제지표 그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호전 개편으로 인한 기업들의 이 극대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미국 시장이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베이지북에서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아주 호전적인 아주 비둘기파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 탄력도를 받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도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수 마인드 전략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금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누가 더 확보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시장이다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던 어떻게 되느냐? 예, 오늘도 매수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침 쇼크 갭 상승할 겁니다. 참, 이때도 딱 참 문제가 돼요.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매매 타이밍,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하면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냐 하는 겁니다. 아, 영화는 딜레마죠. 주가가 상승을 해도 지수가 상승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꼭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지수가 어제처럼 급등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300포인트 이상 다우존스 공업지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하루 너무 단시간적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종목도 다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종목,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종목 계속해서 그 종목을 집중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논란의 핵심이 있는 저는 IT 반도체들도 저 매수 가지셔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셀트리온 3인방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 3인방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어제 붕괴시켰습니다만 900포인트를 장기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수직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런데 셀트리온 3인방을 제외하고 나서는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가 750포인트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과 바이오 중에서도 너무 극대했던 종목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파가 되어 있는 건 틀림없이 있다. 오히려 저래서 저는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종목별 선별화 작업을 거친다면 매수 관심 전략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업종들 그리고 금융과 화학주들 이렇게 폭넓게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수 마인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국내 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어제 선물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선물시장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던 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윗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아랫구간 매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윗구간 매도, 매수, 박스 대응으로 마무리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안 움직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330.30부터 50, 두 자리 저항 두고 있다. 아랫자리는 329.10하고 328.80대 90대 저항을 두고 있다. 정확히 한 번은 윗자리, 한 번은 아랫자리 저항을 받으면서 위아래 매수 매도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리딩을 이 시간에 끝냈었었는데, 뭐, 오후까지 별 그림 없으니까 박스권 매매나 하시라, 이렇게 하고 끝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는 뭐 갭으로 약간 뛸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1.90, 그 다음에 332.30 지수 목표로 해서 얘네들이 반등 여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점 오늘은 상공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윗자리들 332 지수 확인하러 가는 걸 배팅할 생각이고요. 오늘 그렇다면 갭으로 약간 떠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갭에서 뜬 이후에 1포 정도의 추가 상승분만 우선 볼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익절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시가 시작되고 나서 1포가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전체 큰 범위들 이 정도로밖에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입절 잡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들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이 정도고요. 네.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 쪽 봐야겠죠? 시청자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선물 시장은 뭐 어제 오전 중에 급등이 한번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리딩을 하다가 최고가 돌파가 있길래 매도 잡고 매도 시행한다. 왜? 얘네들이 이제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너무 조급하게 돌파를 한 데다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고가까지는 뭐 가볍게 매도로 먹을 수 있는 그림이었고요. 그다음 얘가 뛰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크게 매도가 빠질 거다 하기 때문에 짧은 손절로 최고가 매도 되게 한다. 그래서 오자마자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해서 목표를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어제 신세계 출연하기 전에 다시 방송 마이크를 잡고 정확하게 또 이 자리 다시 재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 쉽게 못 깨고 있길래 생방송 하기 전에는 이제 잡고 마무리하라 말씀드렸고, 당연히 어제 새벽 한 4시 정도에 반등 구간에 다시 매도로 빠지기 시작했죠. 물론 고가 안차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매도도 따로 드렸지만 그거야 원체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1.12900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덜 온 모습인데 우선은 저항점들, 지지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쫓아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보합권들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저항점들이 이 자리 강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등을 성공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저가는 깨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를 깨지 못하고 내려오기만 했다가 급등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꾸준히 매수 쪽으로 시도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상품 통화들이나 달러에 연관된 상대 통화들은 다들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로 오늘 반등하는 아이들을 다시 매도 쪽으로 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예상 저항은 1.1290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1500대를 드릴 거고요. 우선은 아래 하방들 추가적인 그림이 있는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 아이들을 매도로 밀기만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크루드 오일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추세 상단부 맞고 매도를 지속적으로 쳐왔었습니다. 어제도 오전부터 매도를 드렸고요. 어제 저항은 64달러, 그 다음에 64.5060대 한 자리만 있다. 아, 두 자리만 있다. 그래서 어제는 64달러 먼저 맞고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리딩을 마이크를 잡을 때 다시 재매도를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63.25를 잡고 걔네들을 깨지면 매도 급락을 보려고 했었으나 우선 힘이 없어서 다시 재반등할 것 같다 해서 익절을 시켜드리고 뭐 60대, 68자리대 저항에 재매도를 한번 치셔도 좋다. 단 위에 추세 상단부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올 땐 뚫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생방송 도중에 마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다시 지지가 되면서 오늘 올라갈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지지력에서 64.5060대까지 매수 쪽으로 엽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예상 저항은 64.50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63.80 자리를 배수진으로 치시고 이 자리 뭐 90대부터 눌림 매수 전략 펼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어제 골드도 정확하게 최고가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유로하고 같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온 아이들 뭐 골드가 약간 늦게 오긴 했지만 온 아이들을 저희가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고가 매도에 그다음에 이 구간 재매도까지 다시 드렸습니다. 물론 새벽에 유로달러와 같은 그림으로 반등 추세 상단부 맞고 다시 재차 매도로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유로와 골드는 매수 없이 반등 매도만 드렸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을 거다. 크루드 오일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반등 매도 전략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좀 있게 잡을 거고요. 예상 저항 1333 지수들 여기 잡을 거고요. 물론 시점 매매는 좀 더 앞당겨서 마중 나갈 소지가 크겠죠. 그렇게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칠 거고요. 예상 지지력은 1294.0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등 매도의 그림을 봐야 되겠지만 최종 목적은 얘네들 매도가 그렇게 멀리까지 놓여있는 그림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대의 관점에서 상단부 제약에서만 반등 매도만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에 있으시면 질문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움직임들. 오늘 장 쉽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장이 될 거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까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무료 방송 하십니까? 네네,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함께 따라서 리딩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